뮤직버스의 기어리브 슈프림 타임입니다. 저는 강창용, 이준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보그노 엑스타시 블루, 그것의 미니와 레드입니다. 미니 시리즈의 블루와 레드. 네. 얘네들은 둘 다 트루 바이패스고요. 게인과 볼륨 컨트롤 되고 액티브로 이제 3밴드 EQ가 있고요. 베리악 온오프 스위치는 여기서 이제 드랍 볼티지를 통해서 9볼트로 들어오고 있는 전압을 좀 떨어뜨려서 건전지가 떨어졌을 때 나는 효과들을 기타리스트들이 좋아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몇몇 기타리스트들이. 네네. 그것을 재현하는 기능이고요. 네. 프리 EQ. B1, B2를 통해서 오픈네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이레인지 하모닉스 배열을 좀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EQ 쉐입이 프리 쉐입으로 좀 들어있는 거예요. 저 하이 쪽에 대한 게. 모드 스위치 L, 플렉시 앤 M 돼 있는 거는 이제 하이 게인, 로우 게인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서 네. 보면 이게 하이, H가 하이겠죠? 네. L이 로우고 M은 아마 미드 정도 아닐까요? 네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볼트로 되고 배터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돼서 진행을 할 텐데요. 하나 알아줄게. 지금 이제 둘 다 트루 바이패스라서 이펙터 꺼진 상태에서 톤 손실이 있기 때문에 클린 톤은 전혀 들려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바로 이펙터 켜고 진행할 거고요. 네. 지금 볼륨하고 게인을 맞춘 상태에서 3밴드 EQ 만지면서 적정값이 만져졌을 때 이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 한번 내주세요. 12시 9 놓고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 EQ는 모두 중립 상태인데요. EQ도 그냥 조금 만져 볼게요. 네. 네, 쳐 주세요. 이준씨 입맛은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맘대로 만지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 저 지금 좋아요. 그래요? 네,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지금. 제가 잘 만지나 봅니다. 아, 네. 베리악 기능 한번 이제 껐다 켰다 해볼 텐데요. 네. 연주하시는 동안 제 손 모양 보시면 좌 이쪽 방향이 오프, 이쪽 방향이 온입니다. 그래서 일단 꺼놓고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꺼졌을 때는 한번 볼륨을 좀 올려놓고 들어볼게요. 네. 본바와 같이 볼테지가 떨어지니까 출력이 떨어져서 볼륨을 제가 맞췄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에서 그렇게 쉽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볼륨을 좀 이제 떨어뜨릴 때는 볼티지가 떨어질 때 당연히 출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제가 12시에서 네. 한 2시 방향까지 볼륨 올리니까 대충 귀로 들을 때 맞아요. 그 네. 정도의 볼륨 갭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여러분이 매칭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하나 좀 제 경험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는 옛날 이런 볼티지 다운업 이런 네. 기능들이 있는 페달 스톤박스들을 썼을 때 궁금했거든요. 네. 왜 그러면은 볼티지를 이제 떨어뜨리면은 왜 볼륨 올려야 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하나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볼티지가 떨어진 상태 볼륨업이 달라요 소리가. 네, 네. 그게 달라요. EQ에 그 관여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뭐 배고픈 마라토너가 전력 질주하는 거랑 배부른 마라토너가 중간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RPM 4000 놓고 가느냐 네. 네네. 달라요. 4000 놓고 가느냐 몸에 불리는 거, 네. 걸리는 부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의 취향 따라서 쓸 수 있는 거라서 네. 얼마든지 여러분이 네. 선택사항이죠. 근데 라이브 때 이거 바꾸는 건 어려울 거예요. 하나 네. 톤 맞춰놓고 쓰셔야죠. 그렇죠. 바꾸면 또 큰일 나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한번 이렇게 어떤 상태가 좋으세요? 저는 높은 게 좋습니다. 볼테지가 높은 네. 게 좋다. 무조건 큰 거. 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이번에는 가운데 거 미드 프리퀀시 아니지 프리 EQ 스위치를 만져볼 텐데요.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예요. N, 뉴트럴, 네. B1, B2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센스 오브 하이 레인지 하모닉스 위쪽의 음역을 바꾸는 거라서 네. 이 미들과 하이의 영역을 좀 이제 건드려줘요. 그래서 요거 영역이라서 이 둘을 좀 부스트해놓고 들어야지 좀 더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드를 중립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2가 갈때확 변하네요. 네. B1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B1은 아마 스파클링하게 나오네요. 예, 조금 이렇게 중립적 위치를 선택할 땐 B1. 네. 그다음에 안 쓰고 싶을 땐 꺼버리고. 네. 좀 이제 특징적인 거 이 이펙터가 B2가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건가? 이 스위치가 도대체 프리 EQ가 뭘 설명하는 건가 볼 때는 B2를 넣으면 확 티가 나니까 그렇게 걸어보고 쓰시면 되겠죠. 네. 네. 여튼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끌까요? 저는 사실은 켜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그냥 중립에 놓고 한번 시연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드 스위치를 해볼 텐데 L 네. 플렉시 and M 되었으니까 지금은 하이 게인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시피 뭐 게인이 바뀌는 건 뭐 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게인 이게 네. 빈티지 파워 로어 게인에서 이제 하이 H는 이제 블루 채널 위드 이게 아마 앰프의 모델링인가 보죠. 네. 네 그래서 위드 부스트 인게이지드 하이 게인 레벨 그러니까 게인 레벨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장치겠죠. 네네. 게인 레벨을 바꿔주는 건데 이게 원래 앰프에 있는 기능이죠. 네, 그렇죠. 일단은 이거 이 페달 자체가 엑스타시라는 이름처럼 보건에서 되게 아주 유명한 앰프의 이제 블루 채널과 레드 채널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더 그 크런치 혹은 약간 미들 게인 때 하이 게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앰프를 쓰는 느낌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가볍게 들어봤는데 한번 전체로 치면서 한번 제가 다 똑딱 해볼게요. 연주하시는 동안. 네, 저희 한번 자유롭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봤는데 노브의 네. 작동감도 좋고요. 이렇게 만지면서 단계가 이렇게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고요. 네. 만만하게 변화가 주는데 이게 저는 좀 더 좋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경우엔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걸로도 톤이 확 바뀌어서 네네. 컨트롤이 오히려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말하는 리니어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안 먹다 갑자기 쫙 올라가요. 네네. 그럴 때 컨트롤이 좀 어려운데 좀 이런 식으로 먹는 방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운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 네, 완전 좀 네, 제 타입입니다. 네네네. 네. 아, 그치, 보그너구나. 네, 네 보그너입니다. 네, 네, 보그너를 사랑하고 계신 이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한번 요 똑같은 건데 요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 하이 게인이죠. 네. 드롭 벌트직이랑 똑같고요. 프리큐 기튼도 똑같고 모드 네.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는데 두 단계네요. 얘는 두 단계로 네. 모드 스위치가 이제 하이 게인, 그다음 부스트 인게이지 레드 채널 위드 부스트 인게이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도 한번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세팅으로 놔보도록 할게요. 이 재밌는 게 얘는 빨간색의 리드고 쟤는 그 파란색이네요. 예, 예. 네.
하나 궁금한 게 이 네. 게인 스위치의 변화가 극적으로 들리진 않거든요. 한번 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극적이진 않네요, 얘는. 아니요. 이 정도면은 기타리스트들은 되게 극적이라고 느낄 아, 거예요. 아, 그래요? 앞에 게인 마치 요 톡을 이게 온오프 하나로요. 그 페달 하나 더 쓰는 느낌이에요. 게인 이게 부스트를. 이제 부스트 인게이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네네. 부스트 시킨다는 건데 뭐 게인을. 네네. 플러스 상태가 이제 부스트가 되는 거예요.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비율이. 네. 이걸로 알겠네요. 이제 소위 말하는 중중중이라고 하죠. 네네. 전문용어로 중중중 할 때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좀 더 이제 빡빡하게 소리를 내고 싶을 때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볼륨 업이거나 크랭크 시킨 정도로 네. 게인량이 와 엄청 상당하네요. 그리고 되게 기분 좋게 저 하이 프리퀀시 대역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쫙 나가네요. 지금 B2를 걸어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한번 꺼볼게요. 네. 아니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B2 네. 한번. 저는 중립이 좋네요. 그래요? 네. 아니요. 너무 쏘진 않아요. 그냥 조금 약간 입맛이? 네. 네. 너무 쏘진 않는데 지금 이 세팅에서 B2에 놓으면은 제가 왠지 EQ를 좀 깎아서 만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하느니 그냥 중립에 놓고 간편하게 EQ 안 만지고. 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이것도 한번 꺼볼 텐데요. 네. 베이스도 막 이렇게 막 과도하게 부스해지는 않아요. 들어보면 네. 로우로 한번 쳐주세요. 납득할 만 끝까지 올려도 그냥 납득할 만한 정도의 부스 네. 양이죠. 예, 그래서 뭐 과도한 세팅이 되지는 않지만 사실 그게 과도한 세팅이 필요할 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쓸 때는 네.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세팅을 네. 쓰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특징은 정말 다른데. 보통 둘 다 있어야겠네요? 둘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로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센 음악이 필요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직업적으로 혹은 특히 요즘에 CCM 같은 거 연주하시는 분들 또 많잖아요. 네네. 그런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게인도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둘 다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톤 컬러가 분명히 다르지만은 어쨌거나 같은 궤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둘 다 그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지만은 같이 연계해서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취향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켜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동시에 켜는 예, 하나만으로도 그 개인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네. 별도의 용도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네네네. 본인의 페달에 약간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구강을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앰프에서도 두 개 동시에 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둘 중 하나 네. 선택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그너까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간단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지만 상당히 간단한 조장으로 원하는 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작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전압 떨어지는 거 괜찮았어요. 이제 취향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리뷰해봤고요. 그 밑면에 있다는 그 기능을 잠깐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시면 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 미드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트림팟이 십자 드라이버로 안에 컨트롤하게 되는데 네. 700대부터 3.5까지 굉장히 높은 대역까지 3.5면 베이스에서는 하이 대역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믿을 때요 가운데 노브에 있는 프리퀀시를 바꾸는 거죠. 네.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그너의 레드와 미니 이 앰프에 나온 게인 드라이버 두 개 모델이 이펙터 페달로 나온 거잖아요. 네. 두 개 페달을 모두 리뷰해 봤습니다. 저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지금까지 뮤직포스 기어 리뷰 슈프림 이준 강창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